저는 오늘 아침 일찍 지하철을 이용해서 공항에 왔습니다.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여수공항에 왔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나라입니다. 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물론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고 또 참 연약하죠.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,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민, 또 대한민국의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 여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이 부분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지하철 공사가 있고 또 도로 공사, 또 항만 공사 이렇게 공사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나라 정부 정책을 주관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태어나 보니 뭐 이런 나라였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전 세계에서 최빈빈국 수준이었고요. 그리고 뭐 자원이 없었다는 거 분명히 아시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성이 좋은 거냐, 또 국민성에 대한 부분도 뭐 당연히 좋겠죠. 그러면 정치와 경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 민주국가를 선택을 했죠. 그러면 국가체계와 관계없이 당연히 북한도 우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살거나 더 잘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, 사회주의를 도입을 했고 또 그 체제 안에서, 독재체제 안에서 살아내고 있죠. 그렇다면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일제시대 때와 그리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북한이 대한민국, 현재 남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합니다. 모든 뭐 공장이나 인프라 부분도 훨씬 잘 되어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국민들도 비슷하고 또 사회적인 인프라도 훨씬 남한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걸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는가? 물론 현재 젊은이들과 현재 국민들은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을 비교를 해본다랄지 또 다른 동남아시아나 제3국들, 개발도상국과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같이 걸어갔던 그 길에 섰던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결코 지금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지하철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지하철, 정말 많은 지하철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. 물론 그게 뭐 환경적인 문제랄지 어떤 다른 이면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하철을 타고 제가 있는 사는 곳에서 공항까지 언제든지 갈 수가 있고 또 그 공항이 대한민국 물론 굉장히 작은 나라일 수도 있지만 KTX를 타고 2시간 반이나 3시간을 와야 될 거리를 40분이면 공항을 이용해서 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? 이것이 뭐 나라에서 하니까 당연한 건가요?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그 당연한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.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같지 않다는 거죠. 아마 지하철을 이용해 보시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저렴하고 편리하다, 그리고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. 뭐 물론 공항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고속도로 또 뭐 항만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한다면 도로와 하늘길, 공항, 그리고 백길, 그리고 지하에 있는 전철과 지하철 너무 훌륭합니다.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그 심의를 해주시는 국회의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.
또 정책을 세우고 국가정보로서 광료로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정말 뛰어납니다. 그리고 물론 정부가 몇 번씩 여야가 바뀌기도 하지만 또 성향도 다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.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면서 정말로 좋았고 또 전철을 이용해서 공항까지 와서 공항에서 다시 다른 공항으로 오고 또 그 공항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편리한 대한민국의 교통시설들에 대한 자랑을 이 시간에 잠깐 해봤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개인은 정말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,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, 교육, 군사, 체육 모든 분야에 정말로 이제 K-POP, 또 K-문화, 또 뭐 K-드라마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 경제 말할 것도 없고요.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있었고 항만이 있었고 뱃길이 있었고 정말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수단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함께 더불어서 발달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수공항에서 또 저의 생각을 잠시 나눠봤습니다.